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IK 멀티미디어에서 제작되는 앰플리튜브 X5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편 한편 나올 때마다 이 X 기어 시리즈의 특징들을 한 가지씩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앰플리튜브 X 기어 시리즈는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과 레코딩에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네. 바로 레코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X5는 80년대 전통적인 코러스 사운드부터 솔리나 스트링 앙상블 코러스, 롤랜드 RS 시리즈, 유니복스의 유니바이브, MXR 페이저,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스몰스톤에 이르기까지 전설적인 위상계 사운드를 컴팩트한 사이즈에 하나의 페달에 담은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은총실 연주를 통해 X5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셋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어떤 페달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사운드를 재현을 했는지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게 제일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네. 아마 가장 기대되는 페달일 것 같고요. 자, 처음에 코러스 X고요. 롤랜드 RS 시리즈. 좋습니다. 깔끔한 코러스 사운드고요. 다음은 65 유니복스의 유니바이브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9과 페이지 10이 있는데요. MXR 페이지 90과 MXR 페이지 100입니다. MXR 페이지 90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게 이 각 오리지널 페달 사운드를 복각을 한 거긴 하지만 이 가장 깨끗한 사운드로 가장 최고의 사운드들을 담아낸 페달이다 보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느꼈던 충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리지널 페달보다 더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뎁스랑 스피드를 조금씩 높여볼게요. 와, 좋습니다. 다음은 폭스고요. 폭스 풋페이저 줄여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톤인데요.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스몰 스톤. 네.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일렉트릭이라는 프리셋인데 일렉트로 한번 익세 일렉트릭 미스트리스. 네. 저는 이 물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 딜레이도 달아볼 거고 리버브 계열도 달아볼 테지만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위상계 페달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 모으려 그러면 답이 없죠. 활용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친구 하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네스티샤가 출시가 됐을 때 너무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고퀄의 양질의 위상계 사운드들이 하나의 페달로 끝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 X5 같은 경우도 평소에 뭐 코러스, 페이저, 뭐 유니바이브, 뭐 트레몰로 계열, 뭐 플랜저 계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모으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하나로 합리적인 가격에 페달 보드 위에 딱 올려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이 위상계가 좀 그게 문제예요. 네. 그 예를 들면 아 나는 뭐 아까 형님이 존재로 이제 잠깐 있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던 위상계 다 모은 사람 있겠죠. 그래서 자기 페달 보드에 진짜 오히려 막 드라이브 페달은 한두 개 뭐 딜레이 리버브인데 막 위상계로 가득 찬 뮤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한 다섯 명? 근데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사실 드라이브류 아니면 공간계류 뭐 그걸 더 나아가서 앰프 네. 뭐 이 너무 많은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악기 네. 사운드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모듈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항상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골치 아픈 어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트레몰로를 평소 때 쓰지 않는데 야, 이 한 곡 때문에 내가 트레몰로를 사.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 나는 플랜저는 전혀 안 쓰는데 아 근데 플랜저가 없어서 이 어떠한 특정 한 곡 때문에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이제 멀티 모듈레이션 페달들이죠. 그게 실제로 예전에 스트라이몬에서 나왔던 그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내놓는 어떤 잘 만들어서 내놓은 이쪽 그런 이펙터 군들 중에서 선방 치면 약간 성공하는 뭐 이런 장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모듈레이션은 요만큼 쓰겠다고 뭐 코러스 페달이야 뭐 워낙 많이 쓰는 거고 뭐 그리고 뮤지션에 따라서 뭐 퍼즈를 자주 쓰시는 분이 뭐 바이브도 많이 쓸 텐데 그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추구하는 사운드가 되게 다르다 보니까 이 위상계는 항상 약간의 좀 골칫거리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좋은 악기들을 잘 모아둔 이런 장비들이 기타리스트한테 실제 인기 많습니다.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또 이 친구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맞아요, 페달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각자 브랜드에서 아, 이 브랜드가 좋다라는 뭐 선택지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 그렇게 생기면 나는 이게 조금 더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 부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가격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위상계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 네. 뭐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어 근데 하나로 끝내야 된다면 이라는 이 전제가 깔렸을 때는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국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X기어 시리즈 은총씨 먼저 앰플리티브 X5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모듈레이션계의 또 다른 경쟁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멀티모듈레이션이 꽤나 이제 우리가 믿을만한 회사에서 멀티모듈레이션을 많이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되게 반가울 것 같고요. 이 오히려 이제 이 뮤지션들 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좀 되게 반가운 페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은총 씨가 하신 얘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상계열의 효자손? 진짜로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가려운 것을 정말 빡빡 긁어준다. 게다가 이 16가지 알고리즘 사운드들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담 없이 이 위상계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5. 네, 높은 점수 받았네요. 저는 0.5점을 왜 더 줬냐면 가벼운 데를 박박 긁어줘서. 사운드 퀄리티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X드라이브도 그렇고 X5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다뤄볼 딜레이라든지 이 리버브 계열 더 기대되게 만든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네.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